안녕하세요. 톰소 유럽미장입니다. 오늘은 아주 날씨가 춥네요. 유럽미장 자재 같은 경우는 수성 제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에 바깥에 내두게 되면 얼어붙겠죠? 자재가 얼지 않도록 따뜻한 곳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시공하는 곳은 술집입니다. 그레이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해 볼 텐데요. 미세하게 각 통마다 조색을 갭 차이 나지 않게 조색을 미리 해 두었고요. 1번 선수가 살을 올리고 2번 선수가 펴나가기 시작하고 3번 선수가 마감을 해나갑니다. 유럽 미장 자재의 베이스 자체가 약간 미색을 띠고 있어서요. 그레이 색깔을 만들 때는 검정색 알료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 저희는 3봉 이상 들어갔습니다. 저희가 장비충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각 포지션마다 트로웰, 위장칼, 흑손이라고도 하죠. 이 칼을 모양과 두께대로 잘 가지고 계시면 좀 더 다양한 텍스처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. 모든 자재나 도구는 저희 설명란에 링크 설명란에 붙여놓겠습니다. 두 가지 색상을 믹싱을 할 때 첫 번째 자재가 마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를 주게 되면 두 자재 사이에 이질감이 있을 수 있으니 1번 색상이 마르기 전에 2번 색상과 함께 믹싱을 하면 자연스러운 마블링과 함께 이질감이 없이 표현되고요. 조금 더 투박한 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마감을 일부러 말리고 두 번째로 텍스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가격이 저렴한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타코 자재보다 왜 유럽 미장이 좋냐면 다양한 텍스처와 자연스러운 마블링을 효과를 내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두 자재의 큰 차이점을 보지 못하시겠지만 인테리어가 완성된 후의 퀄리티라던가 질리지 않는 마감을 위해서는 깊이감을 줄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하여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추천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그냥 확인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매 현장마다 원하시는 게 다르고 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노하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저희에게 쌓여있는 노하우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. 시공하시다 바닥에 떨어지면 물티슈로 지워주세요. 수성 제품이니까 바로바로 잘 지워집니다. 헌데 마르고 나서 지우려고 하면 고생을 좀 하시니까 떨어지고 바닥에 묻었다 하면 물티슈로 바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.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럽 미장은 조명이 꼭 필요합니다. 유럽 미장을 시공한 공간은 꼭 조명을 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마감 완성까지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. 계속해서 매 현장마다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톰소의 유럽 미장이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